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좀 위험한 작업이죠. 빔 4개, 10m짜리 빔 4개만 설치를 해주면 되죠. 약 4m 위에 높이에서 설치를 할 겁니다. 호이스트를 설치하기 위한 빔이거든요. 여기 길이가 하나가 10m씩 돼요. 총 4개. 빔 40m 설치가 오늘의 작업이죠. 이 장빔 작업은 좀 위험하죠. 빔 자체가 미끄럽습니다. 일단 미끄럽고 또 무게가 많이 나가요. 중량물이죠. 그리고 또 길어요. 길이가 현재 요거 세로 폭이, 건물의 세로 폭이 한 8m 정도 되기 때문에 빔이 2m가 길어서 똑바로 들어오지 못하죠. 비스듬히 떠서 들어와야 되는데, 자, 빔은 10m고 지게차 폭은 1.67m 정도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빔이에요. 그럼 더 긴 빔도 있고 더 긴 판넬도 있습니다. 예전에 14m 정도 되는 판넬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4.5톤 지게차가 폭이 좁다 보니까 좀 무리는 있어요. 그래서 인슈 판넬이라고, 아니면 그라우스 판넬이라고, 안에 유리솜 들어가 있는 판넬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잘못하면 꺾이기도 하죠. 긴 판넬 들 때는 지게차가 두 대가 들어가서 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공간만 있으면요. 그 당시엔 공간이 없어갖고 제가 혼자 떴는데 아래 판은 좀 꺾이더군요. 꺾입니다, 분명히. 왜냐면 그라우스 판넬 같은 경우는 무게도 많이 나가고 또 약합니다, 그게. 자, 이제 빔을 세로로 작업자들이 만들어줬죠. 요걸 갖다가 현재 제 오른쪽 구석에다 갖다 걸 거예요. 근데 지금 제 뒤쪽으로 화장실 같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뒤쪽으로 많이 못 가죠. 조금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빔이 길다 보니까 제 자유자재로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이 10m 정도 되는 빔을 4m 높이에다 걸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볼트 구멍이 있어요, 빔에. 그 지금 오른쪽에는 이제 막힌 부분인데 그쪽이 빔이 이제 좌우가 있는 거죠. 오른쪽이고 왼쪽이 있는데 왼쪽은 또 다른 빔과 연결돼 나가야 되는 또 구멍이 따로 있고 해서 그 구멍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빔 작업이지만 상당히 정밀한 작업입니다. 빔 작업이. 그러나 뭐 이렇게 땅이 좋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위험하다는 거. 4m 높이에서 저 10m 빔이 떨어졌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심지어 떨어지면서 몇 번 튀기면서 저한테 뚫고 들어올 수도 있죠. 이 빔이라는 거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가서 상승을 합니다. 이 상승할 때도 항상 그 옆에 작업자들한테 지시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상승하지 말고 닿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꼭 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죠. 지게파 3단품 거의 다 뽑았습니다. 거의 4m 정도 올라간 상태예요. 요걸 갖다가 좀 구멍을 맞춰줘야 돼요. 이제 약간 뭐 틀린 거는 저분들이 또 맞추시긴 하는데 최대한 정밀한 작업이죠. 볼트 구멍이 뭐 한 1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뭐 몇십 cm 되는 게 아니고 1cm 정도 되는 구멍이기 때문에 그거 잘 맞춰주면 되는데 이 바닥의 상태가 좋아서 지게차가 작업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첫 번째 빔 설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빔 네 개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돼요. 제가 요거 좁은 공간을 작업하는데 가장 많이
도움을 줬던 거는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후방 카메라하고 후방 감지기죠. 저게 없었으면은 더 이제 어려운 작업이죠. 이 공간이 8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후방 카메라를 보면서 최대한 뒤쪽으로 후진할 수 있었고, 또 후방 감지기가 있으니까 그 사고를 많이 막아주는 거죠. 접촉석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거 새로 지은 창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로 또는 빔으로 저 판넬 찍으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에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좌우가 있다 그랬죠. 빔이 오른쪽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빔을 다시 들고 들어올 거예요. 어쨌든 빔이 대각으로 떠도 워낙 길다 보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중이죠. 이때 중요한 게 흔들림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볼 때가 많습니다. 저 빔 끝을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너무 볼 때가 많죠. 길다 보니까. 자, 이제 방향은 잡았으니까 적당한 위치에 놓고 제가 이제 반대쪽에서도 이제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설치한 반대쪽, 제 뒤쪽에 설치할 빔이거든요. 이게요. 이제 좌우 방향 때문에 갖고 들어왔는데 이제 요걸 갖다가 반대쪽에서 뜰 거예요. 자, 이제 요 빔을 반대쪽에서 떴는데 다시 이제 이쪽으로 밀어 넣어 줘야 되죠. 제가 반대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지게차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저 앞에 쪽에 구석에 화장실인지 뭐 사무실인지 뭐 하나 있죠. 저것 때문에 이제 요 두 번째 빔이 가장 난코스죠. 일단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이 빔을 설치할 곳에 최대한 근접하게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저 건물 저 방 때문에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까지 가서 저 위에 얹혀 놓으려면은 저 방보다 높이 든 상태에서 빔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줘야 되거든요. 물론 자동발을 쓰긴 씁니다. 근데 자동발은 그 움직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또 일단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넓게 떠야 되기 때문에 그 옮겨갈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 10cm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최대한 이제 붙기 위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중이죠. 지금 요 빔이 저 위에 튀어나온 빔 위에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안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상승해서 저 빔 왼쪽을 보세요. 왼쪽 끝을 보시면은 저 빔 위에까지 현재 들고 있는 빔이 올라가면은 현재는 이제 조금 안전한 상태예요. 빔이 떨어질 일은 없거든요. 세 군데 걸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이 생태에서는 이제 자동발을 제가 빔을 저기서 살짝 내려놓고 자동발을 옮겨서 이 빔을 옮겨줄 수 있는 게 가능하죠. 자, 오늘 빔 4개 설치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요.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는 이제 빔을 높이 든 상태에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얕은 바닥에서 낮은 곳에서 가장 근접한 곳에 빔을 갖다 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얘기죠. 자, 이제 세 번째 빔.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빔 오른쪽이 막힌 부분이에요. 빔 싣고 올 때 이렇게 싣고 왔는데 저 오른쪽이 막힌 부분을 지금 저쪽 정면 쪽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빔을 반대로 돌려줘야 돼요. 현재 상황에서요. 그거 이제 미리 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저거를 조립하는 동안에 선작업 해놨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제가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조립하는 동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 작업을 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보면은 오른쪽은 막혀있고 왼쪽은 방금 건 빔하고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 유두리가 없습니다. 정확히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밀 작업이 되는 거죠. 자, 이쪽은 이 뒤쪽에 문이 있잖아요. 그 공간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지게차가요. 그래서 훨씬 수월하게 작업이 됩니다. 자, 이제 빔을 최대한 오른쪽으로 보내놓고 내려놓을 거예요. 바닥에서 최대한 설치할 위치까지 근접해 갖다 놔야 되죠. 들고선 움직이는 것보다 바닥에서 움직여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 이제 세 번째 빔. 요거는 이제 반대쪽에 설치할 거기 때문에 또다시 빔을 돌려주고 있죠. 자, 이제 반대쪽에서 제가 들어갑니다. 공간을 충분히 벌려줘야죠. 지금 이 빔이 끼어 있어서 잘못하면 왼쪽 빔이 넘어질 뻔 했습니다. 이제 현재 이 빔을 가장 가까이 설치할 부분 가장 가까운 곳에 갖다 놔야 돼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 아니에요. 생각만 잘하고 급격하게 지게차를 조작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시면 돼요. 느긋하게 천천히. 누구 아무도 빨리 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최대한 근접을 해요. 가장 근접한 상태에서 상승을 시켜주죠. 들고선 맞추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위험하죠. 같은 상황인데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높이 올라가면은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빔 자체가요. 자, 이제 세 번째 빔 제자리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거부터는 이제 오른쪽에도 오른쪽에 있는 빔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고개 딱 맞아야 돼요. 뭐 여유가 없습니다. 1cm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정밀한 작업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세 번째 빔까지 작업이 무사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요거 끝나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빔. 간단하겠죠? 네 번째 빔까지 무사히 끝나기를 바랄 뿐이죠. 이런 작업은 그래도 재밌어요.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작업이라 그랬잖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저 빔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요거 어떻게 해야지 가장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면 되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요 작업은 3단 지게차 작업이죠. 4m가 넘어가기 때문에 요금을 더 받게 되죠. 일반 스탠다드가 3m인 반면에 3단 지게차는 4m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요금을 더 받습니다. 위험하긴 해도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뿌듯하죠. 요거 4개 올리는데 두 타임 정도 걸렸어요. 1시간 조금 더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지게차는 바닥이 좋은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정말 좋아요. 이렇게 바닥 좋은 곳에서 해야 되는 지게차를 바닥 안 좋은 곳에서 작업을 시키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아파트 현장 같은 데 제가 들어가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주 전까지 포장을 안 해놓은 곳이 있었어요. 지금 꽤 오래된 곳인데 천 몇백 세대 되는 곳이었는데 입주 전까지 거의 그러니까 완공 전까지 포장을 안 해놨었어요. 그런 데서 작업하려니까 얼마나 지게차가 어렵겠습니까? 요즘에는 대부분 포장을 하죠. 어느 정도 지하실 올라가기 시작하면 포장이 끝나서 작업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닥만 좋으면 지게차는 사고가 많이 줄어듭니다. 자, 지금 지게차로다 높이를 한번 재보고 있는데, 요 다음에 호이스트 얹을 때는 어떤 다리가 필요하죠. 지금 4m 2500, 4250 올렸는데, 그 높이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쨌건 오늘 안전운전 감사합니다.